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오늘은 군대에서 무선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숫자에 대한 약어와 포병 수신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어는 포병 숫자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군대에서 무선통신을 할 때 숫자를 전송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01235678 9라는 숫자를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선통신을 할 때 사회에서 사용하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이나 2, 3이나 4, 2나 5 이런 숫자들은 서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용하는 대로 읽게 되면 무선통신 중에 잡음이나 주변의 폭음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어를 사용합니다. 수신호는 무선통신망조차 개설이 되지 않았거나 개설된 통신망이 파괴되었을 때, 원거리에서 육성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 시각적으로 숫자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럼 약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는 1, 2, 3, 4, 5, 6, 7, 8, 9, 0 이라는 체계에서 3, 5, 7, 8만 두고 하나, 둘, 넷, 여섯, 아홉, 공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됩니다. 즉 무선통신에서 숫자를 읽을 때 사용하는 약어는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입니다. 320이라는 숫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320이 아니라 3, 2, 0으로 전송하면 되고, 528이라는 숫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528이 아니라 5, 2, 8로 전송하면 됩니다. 740이라는 숫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740이 아니라 7, 넷, 0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625라는 숫자는 625가 아니라 6, 2, 5 라고 전송하면 되고, 815라는 숫자는 815가 아니라 8, 1, 5로 전송하면 됩니다. 다음은 포병 수신호입니다. 포병 수신호는 포병 숫자와 함께, 통신 약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오른손이 오른쪽 귀에 붙을 수 있도록 바짝 올려줍니다. 둘, 양손이 양쪽 귀에 닿을 수 있도록 수직으로 올려줍니다. 3, 양팔과 머리가 3을 보여줍니다. 넷, 내 몸과 양팔이 숫자 4를 나타냅니다. 5!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교차되면서 숫자 5를 나타냅니다. 6! 숫자 5에서 오른손만 위로 올려서 숫자 6을 나타냅니다. 7! 오른손만 수직으로 펼쳐서 숫자 7을 나타냅니다. 8! 양팔을 양 옆구리에 갖다 대서 숫자 8 모양을 나타냅니다. 9! 오른손은 구부려서 머리에 붙이고 왼손은 그대로 차렷 자세를 유지해서 숫자 9을 만듭니다. 0! 공은 머리 위로 크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줍니다. 숫자 320을 포병 수신으로 표현하면 3, 2, 0 이렇습니다. 숫자 528을 포병 수신으로 표현하면 5, 2, 8 이렇습니다. 숫자 740을 포병 수신으로 표현하면 7, 4, 0 이렇습니다. 숫자 625를 포병 수신으로 표현하면 6, 2, 5 이렇습니다. 숫자 815를 포병 수신으로 표현하면 8, 1, 5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무선통신으로 숫자를 전송할 때 숫자의 약어 그리고 포병 수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숫자의 약어 그리고 포병 수신호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약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사회에서 전화로 전화번호를 불러주거나 계좌번호를 받아 적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